늦은 저녁 공항에 도착한 가족은 누굴까요? 이야, 공항에 왔다.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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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우리 어디 간다 그랬지? 우핑나라. 우핑나라. 하와이 가는 거야. 하와이. 하와이. 그 당시에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셋값이 없어서 원지 스튜디오 보증금을 빌리는 상황이었는데 제 상황이 그래서 신혼여행은 꿈을 꾸기가 어려웠어요. 꿈조차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도 신혼여행이라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 결혼을 했을 때 한 번밖에 없는. 계속 미안했어요. 계속. 그래서 꼭 내가 언젠가는 내 꿈조차 꾸지 못한 걸 현실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짐 붙이러 가자 이제. 하와이. 하와이. 아하,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와이. 어? 하와이.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게 무슨 좋아. 야. 똥 싸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은 인천공항에서. 휴돌에서 처음 인사를 하는 거죠? 시아의 여동생 본비를 소개합니다. 5월에 세상 밖으로 나와 쓰리봉스를 완성시킨 본비는요. 엄마와 아빠의 예쁜 것만 꼭 빼닮아 벌써 완성형 이목구비를 자랑하는데요. 봉아빠를 딸바보로 만든 장본인이죠. 다 챙겼어. 이제 더 이상 가져갈 거 없어? 봄비는 뭐가 필요할까? 봄비, 시아야. 쪽쪽이. 봄비한테 주게요? 아이고. 우리 둘이만 가려고 했는데 지금 4명이 됐네. 그러게. 더블이 됐다, 더블. 진짜. 시아야, 우리 봄비랑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잖아. 시아가 봄비 잘 챙겨줘요. 응. 가자. 가자. 렛츠 고. 아이고. 옳지. 옳지. 봄비야, 오빠도 잘 어이구, 잘 챙겨주네. 여보 어디 앞에 주문해. 야, 손 들어가지고 잘 챙긴다. 네.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설레긴 한다. 무사히 가야 될 텐데. 자, 앉읍시다. 이쪽에 앉아요. 비행기 탔다. 시아도 비행기 탔다. 무슨 소리야? 저기 화면 나온다. 봐봐. 어? 시아 이거 봐봐. 아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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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할로. 마할로. 감사합니다. 아할로. 아할로. 시아야 간다. 돌발래. 아직도 나는 좀 안 믿기는 것 같아. 우리 대시. 난 정말 하와이를 내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았어? 뭐? 하와이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그때 오빠 저도 외국에 나가서 살 생각이 있어요. 막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때는 뭔가
너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아, 뭔가 되게 쑥스러운 것 같아. 그때 생각하니까. 쑥스러울 겨를도 없었어, 내 기억에. 아, 그래? 너무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서. 그치, 너무 순식간에 결혼하고. 천하장사가 된 기분. 10시간 가까이 하려면 아이들이 가만히 못 있어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 비행이라는 게 어른도 힘들잖아요, 사실. 피곤하고. 그럼요. 아이고. 교대로 지금. 힘들죠, 힘들죠. 10시간 가죠? 네. 오, 먼 길 가네. 우와,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했다. 낭만이 가득한 지상낙원 하와이. 하와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서핑인데요. 서핑보드 위에서 하는 요가에 도전한 시하.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를 한다고요? 아빠의 도전도 멈추지 않습니다. 봉아빠의 훌라추롱 도전기. 그리고 드디어 만난 돌고래 친구까지. 보기만 해도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같이 들어가서 보네. 지금 여기가? 어머나, 이거 누구 배야? 공룡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진짜? 어디? 왜? 신혼여행 맞아? 나도 모르겠어. 짐이 나를 끄는 건지 내가 짐을 끄는 건지. 이름은 시아. Do you have a reservation? Yes. What's the last name? It's Park. Park. P-A-R-K. Park. No. 엄마 영어 잘하지? 아이고, 시아도 영어 잘한다. 전 못하면 나서지 않아요. 전 그냥 못하면 인정해요. 워낙 또 그리고 원지가 영어를 잘하니까 굳이 제가 운전도 와이프가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정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짐꾼이 뭐죠, 짐꾼. Should be okay. 다 됐어? 끝? 끝? 내가 확인 안 해봐도 돼? 어? 무슨 확인? 그냥 뭐 밖에서 차를 확인해 보세요. 하다. See you. 마할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ow. It's raining, raining. 시아야, 비가 와요? 갑자기? 가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와이키키 해변인데요. 아유,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우와, 바다가. 오. 바다. 오. 약간 신혼여행 온 느낌이 나려고 한다. 이게 살짝. 여기 오니까 그치? 근데 여기 사람들 뭔가 옷차림이 엄청 간소하다. 그냥 다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난 너무 안 맞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창피한 것 같아. 우리 네 명이서 처음 온 거니까. 커플룩? 하와이안으로? 좋아? 좋아? 가서 골라보자, 우리. 한번 가보자. 여기가 하와이 옷이야. 그래? 이건 어때? 별로. 이거는? 별로. 아, 이거 별로야? 이거 어때?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오케이. 예쁘지? 엄청 예쁘네. 땡큐. 와이키키. 어디야? 여기 와이키키. 와이키키 해변이라는 데야. 어? 저거 우리 아까 그 사진으로 봤던 거 아니야? 시아 저기 봐봐. 짜잔. 이게 여보가 오래서 붙인 거네? 어. 근데 진짜 같지 않아? 시아야 이거 진짜 같지?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오래 붙여봤어. 이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길로. 엑스큐즈미. I'm sorry. I'm sorry. Sure. Ah, thank you. 오. It's actually our honeymoon because we okay. couldn't come. We made this photo. We never been here together. Oh, I see. So could you take photo like this? Yeah, we're gonna absolutely. Pose like this. Sure. Yeah. Thank you. You ready? 어 되게 성심성의껏 찍어주신다. Okay. Yeah. 결혼 4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곳에서 함께 사진을 찍게 된 두 사람. 아, 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 찍었대요. 끝났어요. 오세요. 저기요. 그만하세요. 저희 한국인 두 분. 감사합니다. 시아도 같이 일로 와. 시아도 일로 와. 에이, 시아도 같이 찍자. 뽀뽀. 뽀뽀.